네, 안녕하세요. 인천 분해초등학교 교사 구소희입니다. 아, 오늘 수업 끝나고 여기까지 오시기 굉장히 숨가쁘셨죠? 네. 아,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선생님들을 뵐 줄은 몰랐는데 뭔가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랑 함께 한 지 2년이 되었고요. 일상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저는 교실에서 하는 게 굉장히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예요. 도움이 되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런 평범한 얘기를 그냥 진솔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요. 그냥 이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교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 옆반 선생님, 우리 동학년 선생님, 그리고 학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냥 보시고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면 끄덕끄덕 같이 우리 잘해왔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네, 많으시죠?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연구년제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산티에고 순례길을 막 땡볕이 아니고 추운 겨울 말고요. 좋은 계절에 한번 걸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는데 연구년제 정책연구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어서 아, 드디어 두 가지 버킷리스트를 다 이룰 수 있구나라고 이제 막 쾌재를 불렀습니다.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뭐 등교도 연기되고 해외여행은 커녕 계속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계속 학교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교사로서 살아온 시간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학부모이자 교사로 살면서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학교 밖에서 학교 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 가까이 살고 있지만 가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눈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학교 안을 바라보는데 사실 학교가 안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점들을 느끼면서 지내다가 가끔 학교에 제가 갑니다. 가면 선생님들이 너무 지쳐 계시는 거예요. 넋이 나가 계시기도 하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시기에 지금 산티에고 순례길을 못 걷는다고 너무 아쉬워하다니 부끄럽더라고요. 그 선생님들께서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힘드셨는데 그런 점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3월에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학교에 머물러 있었는데 학교가 굉장히 1년 만에 낯선 곳이 되었더라고요. 투명한 유리벽이 먼저 보였어요. 교육보다는 방역이 먼저 보였습니다. 학교를 드문드문 오는 것이 아이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가정학습을 쓰고 학교에 거의 등교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뭐 귀찮아요? 짜증나요? 뭐 무거운 가방 메고 등교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학교 오기 싫어요. 땀나게 4층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학교 오기 싫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저는 학교가 원래 싫고 공부는 그냥 못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고요. 학교에 등교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까지 쓰고 친구들이랑 소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그리고 진단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다수가 학습 부진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줌으로도 만나고 대면으로도 만났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떻니? 점심 어떻게 먹고 있어? 학교 안 올 때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셨고요. 아이들은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상씩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마냥 행복하고 편안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한 단절감, 고립감으로 우울감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도 없고 정서적인 돌봄도 없고 아이들은 내던져진 상태라고 느꼈고요. 그런 친구들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은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바라는 점과 또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가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저 두 가지 이야기가 양극단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것은 교육을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삶이 만나는 교육,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이 학교라는 체제에 순응하고 정답을 잘 맞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해서 이기고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 그것을 교육의 성과이자 성취라고 생각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 흔히 들으시기도 하시죠. 여기는 굉장히 많은 편견들이 들어있는데요. 학습부진화를 구제한다라는 말은 학생을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로만 바라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부진 학생이 갑자기 최상위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부는 재능이라서 할 사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공부는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최근에 방송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공부는 대뇌를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면서 인지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에서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알아갑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매일매일 좌절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공부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과 더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공부를 시민성의 형성, 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하는 배움과 성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학습을 뭐 3RG라고도 이야기하고 읽기 쓰기 세마기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4R로 가면서 관계 맺기가 추가됐습니다. 학습에서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학력 격차를 매우 큰 이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학력 격차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 학력은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영역입니다. 교사들이 가정의 환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실의 환경과 교실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의 물리적인, 정서적인 환경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활동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선생님들 교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인데요. 자, 이렇게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지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교실을 바라봤는데 새학기 직전에 교실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배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움을 편안하고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환경부터 다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한 4월 정도의 모습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으로 교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실이 낯선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된다고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책상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이야기가 늘어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놀고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자치 활동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 상호작용이 굉장히 부족한 것도 올해 다들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할 때 패들렛이나 멘티미터, 띵커벨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도록 했고요. 온라인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높이고 서로의 수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런저런 시도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3월부터 아이들과 공부 모임을 했어요. 학습 부진 학생들이 조금 다른 반에 비해서 많았는데요. 5학년이다 보니까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등교하지 않는 날 온라인 수업 끝나고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사실은 모임에 처음에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 산책하기도 하고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책상에 테이블 꽂고 꽃을 꽂기도 하고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되게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또 멤버십으로 여기기도 하더라고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안 가면 온라인 수업 끝나고 학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게 배움 공책을 저희가 썼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배움 공책 쓰기 특강합니다. 간식도 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저요, 저요, 저요. 이렇게 손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몇 번 학교에 와서 참여한 경험을 한 아이들은 시간이 가면서 선생님 오늘 공부하러 가도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 명씩 두 명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하고 학교에 나왔습니다. 단원이 끝나고서는 확인을 하면 조금 더 간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보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몰라서 위축되던 아이가 자신감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실이 달라진 것처럼 그만큼이나 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2학기가 들어서 아이들의 성장을 부쩍 느낍니다. 1학기 때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학교가 너무 오기 싫다, 귀찮다라고 했던 아이는 2학기에 들어서 학급의 임원이 되었고요. 저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저 원래 공부 못해요. 저 싫어요. 라고 하던 아이는 자신감을 많이 회복해가고 있어요. 1학기 때 단원평가를 40점대에 맞았었는데 2학기 때는 75점에서 80점 정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점수 자체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변했는데 아이가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와 또 서로 다른 속도로 배웁니다. 천천히 배우는 아이는 있었지만 전혀 배우지 못하는 아이는 없더라고요. 이제 학년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 가을거지 거의 다 하시고 계시지요. 전면 등교도 시작되었고요. 그런데 코로나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과제가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함께하는 만큼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저 이거 오늘 저희 반 아이인데요. 지난주 내내 자가격리를 하느라고 학교에 못 왔어요.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에 심심할까 봐 점토, 색종이, 수학학습지하고 잔뜩 보냈는데 오늘 등교하면서 선생님 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 달고 있어요. 여기에. 네. 사실 교사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저희 선생님들께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느끼시는,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많이 힘을 얻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인천에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요.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욱 빛나는 그런 교사, 우리가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고요. 네, 저도 선생님들처럼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욱 빛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